종이 누나는 오늘 어떻게 대처할 친구로 왔냐면 사실 이 얘기는 아 지난번에 종이 누나 나올 때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다 굳이 그 옛날 얘기를 할 필요 있나 그랬는데 사실은 약간 썸을 탄 적이 있어. 아주 예전. 아주 예전. 누구라고? 종이 누나. 어 미쳤어. 아니, 옛날 얘기니까. 그게 아니라 내가 동엽이 팬이야. 아 그렇지. 팬이야 뭐. 아니 그래서 누나랑 또 누나 친한 동생이랑 나도 한 25년 된 동생인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서 같이 우리끼리 밥도 먹고 뭐 그랬었어요. 아니 근데 지금 배종훈 누님께서 지금 연극 사실 하고 계시잖아요. 나 지금 연극 끝나고 왔어 바로. 그렇지 공연 바로. 제목이 뭐예요 누님? 진실의 거짓이라고 사람들이 사실은 상대가 진실을 얘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. 그걸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믿고 맞습니다. 거짓을 얘기해도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걸 진실을 받아들여. 그런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. 그러면은